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? 네, 오늘은 이 CIS라는 회사를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장비 회사인데요. 전지 제조 기술력을 이제 바탕으로 리튬 2차 전지의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 코터나 프레스, 슬리터 등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결국에 이 전기 자동차 그리고 ESS 중심으로 이 수요가 증가할 거다.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.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. 2025년까지 약 이 180조 달러 이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그 가운데 이런 전방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장비 회사 이런 데 집중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약 170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왜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이쪽이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이 셀업체들이죠. 전방 산업의 이 셀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어떤 이 공장이라든가 이 시설을 증대를 하고 있는데요. 특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 회사들은 이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자 이미 뭐 2025년까지 200기가와트에 상회하는 이 대규모 신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셀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이 노력 가운데 과감한 이런 장비 투자에 대한 그리고 이 수준은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지금 유럽 중심으로 러프를 받고 있는 회사죠. 최신 버전의 이런 광폭 다단 프레스 그리고 광폭 슬리터 기술을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특히 이런 슬리팅 공정에서는 이 불량 부분을 식별하는 이런 라벨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작년에도 워낙 핫했죠. 리비안 관련해서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도 뭐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리비안 뭐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뭐 현재는 물론 리비안의 이런 몸값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회사의 성장 잠재력과 이 전기 자동차 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그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지난해에는 뭐 스웨덴 이 노스볼트뿐만 아니라 바로 며칠 전이었죠. 영국의 이 브리티시 볼트사와 약 1,1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것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85%가량이 되는 이 수주 계약이라고 보시면 공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가격적인 목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진 부분에는 지난해 이제 좀 과도하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런 전환사채 가격과 이 전환 가격, 전환사채 전환 가격과 이 주가 간의 좀 괴리로 인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반영되었던 부분들도 좀 주가가 밀리는데 악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이 가격은 항상 이 CIS는 14,000원을 기준으로 이 부근에서 이 분할 매수 관점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낮은 가격보다는 이 14,000원대를 안전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이 가격에서 분할 손절은 짧게 12,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인 뭐 17,000원 부근도 있겠지만 저는 이 회사가 다시 한 20,000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20,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CIS에 대한 분석 들어왔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